자, 봅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자, 우리 평면에서 좌표는 점사리 거리 구하기 쉬웠어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그렇죠? 맞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뭐 평면상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놈을 x1, y1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요점을 x2, y2라 하면 요거에 대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이 길이는 x2, x1 얘는 y2, y1 그래서 그걸 각각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맞지? 맞니?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야. 공간상의 좌표에서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만 봅시다. 우리 이거 다 피타고라스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대요. 됐나? 만약에 이 점을 원점으로 잡읍시다. 됐나? 그럼 요 길이를 A만큼 갔다 하면 요거 A 되겠죠? 맞나? 요거는 B만큼 갔다. 좌표 축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대충 잡았는데, 이렇게. 요거를 C라고 하자. 됐나요? 이해돼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야 돼요? A, B, C잖아. 그때 이게 원점의, 원점과의 거리부터 갑시다. 원점과의 거리는 어떻게 보여요?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 이거죠? 맞죠? 근데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자, 실제로 보면 이건 직육면체의 뭐 구하는 거와 똑같아요. 대각선 구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중3 때 배운 피타고라스. 맞죠? 자, 그래서 대각선 길이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로 제곱, 세로 제곱, 높이 제곱. 맞나? 한 다음에 루트 씌우잖아. 맞지?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얘는요, 얘는 0,0,0이죠. 얘는요, A, B, C잖아. 그러면 X의 값, A-0. 그게 이거잖아, 맞죠? 맞나? B-0 값이 B죠. C-0 값이 C죠. 그래서 A제곱, 얘에서 빼는 거 제곱, 얘에서 빼는 거 제곱, 얘에서 빼는 거 제곱을 다 더한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게 만약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더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있다, 맞지? 만약에 이런 점도 있어, 이런 점. 만약에 이런 점이 있다. 됐어요? 이런 점이 있다 치면 얘도 마찬가지. 이 점을 x1, y1, z1으로 바꾸면 이 점을 x2, y2, z2로 바꿀 수 있죠. 맞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구한다. 어차피 이것도 직육면체에 대한 해당하는 거잖아. 마치 이 거리는 x2에서 x1 뺀 거고, 이 거리는, 아, 좀 미안. 이거 거리는 y2에서 y1 뺀 거고, 이 거리는 x2에서 x1 뺀 거고, 이거는 z2에서 z1 뺀 거잖아. 맞지? 그래서 형태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기본적인 피타고라스 공식을 이용해서 풀기 때문에 거리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 이해됩니까? 식 자체로 정리할 때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 맞죠? 이해됩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1번, 점 P가 있어요. 맞나? 2,1,3. P는 2,1,3이요. 자, Q라는 놈은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Y 평면에 뭐 하고 있다? 대칭하고 있다 했죠. XY 평면에 대칭이면, XY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뭘로 만들어라? 마이너스 부치라고 했죠. 그러면, 누구의 부호를 만들어 바꿔야 돼요? Z의 부호를 만들어 바꾸면 되죠. 녹화가 안 됐어. 아니, 음성, 녹음이. 지금부터 되겠네. 자, 뭐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다시. 그래서 Q는 일단 2,1,-3이에요. 됐나요? 이제 뭐 한다? Z축의 대칭인 점을 R이라 한대. 그러면 R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Z 빼고 다 부호를 바꿔야 돼. 저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이겠네요. 이때 문제에서 뭐 하래요? 요거 두 놈의 길이 구하랍니까? 그럼 요 길이 구합시다. 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 돼요? 4제곱이죠. 맞나요?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요? 2제곱이죠. 마이너스 3에서 3 빼면요? 마이너스 6제곱이죠. 맞지? 이거 루트 씌우면 이 길이가 뭐가 될 거다? 3번 QR에 대한 길이가 나올 거라는 거야. 맞나? 요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16, 4, 22가? 36이니까 56입니까? 루트 56이네. 맞지? 그럼 얘는 2루트 14 나오나요? 맞나? 4 곱하기 14에 56 되니까요. 됩니까? 그래서 요건 2루트 14다. 2번. 얘는 넓이 구하래. 귀찮죠?
맞죠? 오늘 못 짜겠어. 일단 한번 봅시다. AB의 길이부터 구합시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 공간상의 직선의 방식이나 점과 점 사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는 아직 뭐 따로 배운 게 없죠. 배운 게 없다. 근데 똑같은 거거든, 원칙은. 근데 지금 내가 여기 대충 봤을 때 없어요.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 문제가 뭐 할 게 없죠. 근데 이것도 원래 다 똑같은 내용인데 쌤이 뭐 추가로 된다면 나중에 한번 더 올려주던가 할게요. 근데 일단 지금은 그런 걸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으라는 거죠. 맞지?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처럼 대충 점 찍어가지고 진짜 삼각형 그려가 구하는 게 안 돼요. 맞죠? 왜냐하면 너가 이 그림 자체를 그리는 게 힘들거든. 맞죠? 그래서 항상 공식화 시켜야 된다. 자, AB의 길이 구하면 바로 할게요. 4, 3 빼면 1 제곱. 맞나? 3, 5 빼면 마이너스이니까 바로 적자. 1제곱하면 1이죠. 3에서 5 빼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죠. 2에서 1 빼면 1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루트 6 나옵니까? 자, BC 길이 구할까요? 자, BC 계산합시다. 1에서 4 빼면 3. 9죠. 3에서 3 빼면 0. 5에서 2 빼면 9. 이거 루트 18 나오나? 맞죠? 내가 이거 안 빼내고 있거든요. 안 빼는 이유 저번에도 얘기했겠지만 선분의 길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찾을 때는요. 루트 빼내면 손해예요. 알겠나? 자, CA. 보면 알겠죠? 왜 안 빼내는지. 루트 CA. 1에서 3 빼면 2. 제곱하면 4죠? 3에서 5 빼면 2. 제곱하면 4죠? 5에서 1 빼면 제곱하면 16이죠. 그럼 얘는 루트 24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죠. 왜 안 빼냐면 제곱해서 어차피 제곱해서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 제곱하면 6이고 얘 제곱하면 뭔데? 18이니까 두 개 다 하면 뭐 나와요? 이거의 제곱이 되겠네. 맞지? 결론적으로 쌤 얘는 CA의 제곱이 뭐하고 똑같다? AB의 제곱 곱하기 BC의 제곱과 같다 이거잖아. 맞니? 그럼 이 삼각형은 지금 누가 봐도 직각삼각형이 됐다는 거지. 점 세 개로만 봤을 때. 당연히 이게 평면이 아닌 공간상에 있을 거야. 맞지?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삼각형이. 자, 그럴 때 요 놈이 뭐가 된다? 제일 작은 게 AB니까 요게 AB. 만약에 요걸 C라 하면 맞죠? 요게 루트 24죠? 맞지? 얘는 루트 18이죠? 얘는 루트 6이라는 거잖아. 됐나요? 당연히 직각이고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니까. 돼요? 끝났네. 이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그럼 얘들 둘이 곱하고 2로 나누면 끝나는 거죠? 맞지? 이거 얼만데요? 3루트입니까? 맞죠? 얘들 둘이 곱하면 얼마 돼요? 3루트 2랑 루트 6이랑 곱하고 2로 나눈 거가? 맞나? 자, 이 루트 2, 루트 2 있죠? 안에. 곱하면 이거 날아가죠? 그럼 이 루트 3만 남나? 그럼 뭐만 남아요? 3루트 3. 그래서 넓이는 3루트 3이다. 되겠나요? 할만하죠? 그 다음, 4번. 같은 거리에 있는 점입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좀 귀찮죠? 맞지? 그래도 한번 해보자. 자, 두 점이, 점 두 개가 있어요. 두 점이 있는데, 얘들이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의 좌표야. X축 위에 있는 좌표는, 우리, 자, 좌표, 그, 평면상에서 좌표로 나타내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요?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무조건 뭐, 0이죠. 맞지? 그러니까 수선의 발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X축 위에 있는 점 P니까 이 P의 점을 내가 뭐라 할 수 있어요? X, 0, 0으로 둘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끝났네요. AP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정리하면 되죠. x-2의 제곱이가 맞지? 또 0에서 마이너스 뺀 거 1이가 또 9입니까? 맞죠? 그 다음에 bp의 길이 구할까요? b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x-4의 제곱 그 다음에 25 더하기 9입니까? 그럼 얘들 둘이가 뭐하다? 같다는 거니까 루트 아래 것도 같겠지. 그럼 정리합시다. x-2의 제곱 더하기 10이랑 x-4의 제곱 플러스 34랑 같다는 말이가? 자, 정리할게요. 이거 x제곱 나왔나? 나와? x제곱 사라졌습니다. 여기 지금 뭐 있어요? 마이너스 4x 있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8x 있죠. 넘어가면 플러스 8x 되나? 그럼 남는 거 뭐만 남아요? 4x만 남겠네요. 뭐 요런 계산은 할 수 있잖아. 맞지? 는 자, 이쪽에 14 남았나? 상수 14 남았죠. 요거 넘어가면 요거는 20으로 바뀌었죠. 네. 그럼 여기 뭐 튀어나와? 16. 20하고 16이니까 36. 따라서 x는 얼마 돼야 돼요?
9. 문제에서 이 P의 좌표로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얘는 뭐 돼요? 9, 0, 0이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A와 B 두 점이 있고 XY평면 위에 점 C에 대하여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 된대요. 일단 XY평면 위에 점이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지금 좌표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 XY평면 위야. 그러면 XY평면에 수선의 발을 끄었다. 그러면 그 점의 좌표는 Y, XY를 제외한 나머지가 0으로 나온다 했으니까 Z가 0이겠죠. 그럼 얘는 내가 지금 뭐로 잡을 수 있어? 임의로. X, Y, 0으로 잡을 수 있죠. 맞지?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의 거리와 요 놈과 요 놈의 거리가 같게 되면 되죠. 맞지? 또는 요 놈과 요 놈의 거리와 요 놈과 요 놈의 거리가 같게 해도 되고요. 이해됩니까? 자, 근데 어차피 숫자 정리할 거면 요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차피 이게 문제가 지금 몇 개야? 두 개죠? 그래서 어차피 연립 방식을 써야 돼요. 이게 귀찮다. 자, 일단 첫 번째 AB의 길이부터 갈까요? AB의 길이는 얼마 돼요? DS 빼면 1, 그 다음에 S 빼면 1, 빼면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 루트 6이죠? 그럼 BC의 길이 구해볼까요? 자, X에서 마이너스 2 뺐어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가 Y에서 마이너스 3 뺐어요. Y 플러스 3의 제곱이가 0에서 1 뺐어. 1. 요겁니까? 맞죠? 자, 이거 두 개 좀 이따 연립할 수 있죠? 맞네. 두 번째. 저 세 번째. AC의 길이는요? X에서 플러스 1입니까? Y에서 마이너스 2니까 Y 플러스 2입니까? 0에서 이것도 1입니까? 맞아요. 결론적으로 이거 얼마 돼야 돼? 요거 5 돼야 되죠. 안에 거. 요것도 두 개 다 하면 얼마 돼야 돼? 5 돼야 돼요. 맞나? 연립 방식 쓰라는 거죠. 맞지? 근데 연립 방식 쓰려고 하니까 좀 귀찮긴 합니다. 맞아요? 정리해보자. 일단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5예요. 맞나? 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5예요. 맞나? 첫 번째 요거 두 개 먼저 쓴 겁니다. 쌤이 됐어요? 원래 이것도 연립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거 연립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얘들 둘이 다시 정리할 거고. 맞나? 이해됩니까? 그러면 빼버리면 어떻게 나와요? x제곱 x제곱 없어지나? 4x에서 2x 빼면 2x 나오나? 4에서 1 빼면 3 나오고요. y제곱 없어지죠? 6y에서 4y 빼면 2y 되고요. 9에서 4 빼면 5 되고 이거 0 됩니까? 맞아요. 그럼 2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8인가요? 맞죠? x 플러스 y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맞죠? 그러면 다시 이건 쌤 잠깐 찍을게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4란 말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란 말이죠. 맞지? 그럼 여기 아무 때나 집어넣어도 되죠? 밑에 거에 집어넣읍시다. 됐나요? 됐어요. 그럼 밑에 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이나 나오나? 맞아요. 정리할게요. x제곱 x제곱 2x제곱 2x 4x죠. 6x 1 4 맞나?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이거 없어집니다. 그럼 2x로 묶어내면 x 플러스 3은 0이니까 x는 뭐 나와요? 0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x가 0이라면 y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4가 되고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맞아요? 따라서 이 점에 C의 좌표는 두 가지가 나왔지. 뭐 나온다? 0, 마이너스 4, 0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가? 맞나? 됐어요? 그 다음 정사형 나오죠? 맞죠? 별거 없는 정사형이죠. 우리 다 배웠잖아. 정사 별거 없잖아. 자, 한번 볼게요.
AB의 XY 평면 위로의 정상의 길이라고 하래. 자, 내가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요 점을 A라고 할게요. 됐나? 요 점을 B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리고 이왕 그리는 거 좀 이쁘게. 망했죠. 뭐 이런 평면이 있대. 이게 지금 뭐다? XY 평면이가? 맞죠?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고요. 얘는 4, 3, 7이죠. 됐나요? 문제에서 이놈에 대한 뭘 그리라는 거야? 정사형을 그리라는 거잖아. 정사형은 무조건 뭐하게? 수직이 되게. 정사형은 수직이 되게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선이 이렇게 생기나? 네. 요 놈을 내가 A-B-라고 할까요? 됐어요? 됐나? 자, 여기까지 했다. 일단 우리 요 점을 좌표 구할 수 있겠네. 맞지? 내가 지금 문제 봤는데 정사의 길이 구하고 코사인 세타카까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둘 다 길이 구하고 정리 다 할 거야. 자,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A에서 XY 평면에 수선의 발열었어. 그러면 XY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0이 되는 거죠. 수선의 발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A-의 좌표는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1, 0입니까? 여기는 이 B-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4, 3, 0이 되겠죠. 맞지? 그럼 이제 거리 각각 구할 수 있어 없어요? 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 거리 한번 구해보자. 요 거리는 얼마인데요? 1번 답은 요 거리 구하면 끝이에요. 일단은 둘 다 구할 겁니다. 요 거리 구하면 얼마 돼요? AB의 길이는 루트. 자, 바로 합시다. 4에서 1 빼면 3. 얼마? 9. 3에서 2, 마이너스 1 빼면 4. 16이가 그 다음에 25 나오나요? 그럼 얘는 5 루트 2 나오나? 루트 50. 맞죠? 그럼 A-B-는요? 그냥 9 더하기 16이죠. 앞에 거는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 얼마 나온다? 5 나오죠. 됐죠? 그러면 쌤, 이 길이가 5고요. 5 루트 2고요. 이 길이는 5예요. 맞나? 일단 답 하나 나왔네요. 1번의 답은 얼마다? 5다. 두 번째. 이때 이게 두 개가 XY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며. 각의 크기 구하려고 하면 각하고 만난 지점을 내가 잡아줘야죠. 맞지? 얘 연장선을 쭉 껐어요. 이렇게. 됐나? 얘도 연장선 쭉 껐어요. 그럼 여기에 요 각이 세타가 되어버리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끝났네. 우리 정사형에서 기본 내용이 뭐였어? L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L 다시였죠. 길이니까 그냥. 맞지? 그러면 5 루트 2랑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밑에 있는 5가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쌤, 코사인 세타는요 루트 2분의 1이네요. 이거 2분의 루트 2다. 맞지? 맞지?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 나오는 거는 당연히 1 싸움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몇 도?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맞지? 뭐야? 그냥 코사인 값 구하는 거네요. 2분의 루트 2가 답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평행이동하듯이 쭉 당겨서 생각해보는데. 삼각형으로 만든다고요? 그냥 저거를 쭉 올려서. 얘를 이렇게 올린다고? 네, 근데 그렇게 세타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도 되죠. 지금 그 얘기한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어차피 내가 공식으로 풀 건지 그림 그려서 풀 건 아니잖아. 아닌데 내가 지금 잡아주는 거 요 각에 대한 언급을 하려고 지금 그려준 것 뿐이야. 굳이 할 때마다 이렇게 그리라는 건 아니지만. 이해됩니까? 맞죠?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여기 이렇게 커서 이거 세타로 하면 안 됩니까? 이 말이거든. 되죠. 당연히 평행하니까. 상관없습니다. 난 공식화시켜서 언급을 해준 것 뿐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6번인가요? 금방 했는 거 맞나? 6번. 6번 볼게요. 6번. 두 점이 있어요. 자, 이 개념 또 잡아야 된다. 맞지? 자, 최소값 묻는 문제. 항상 거리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중학교 3학년 때나 거리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하필 또 최소값이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4,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XY평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봐봐. XY평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
XY평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들 둘 다 XY평면 기준으로 본다면 둘 다 위에 있어요. 맞지? 같은 공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점을 내가 A라 여기 잡았고 한 점을 여기 B라고 잡으면 맞나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얘를 이렇게 수선을 발끝했죠, 이렇게. 얘를 수선을 발끝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지? 얘 같은 공간에 있다고요, 내 말하는 거는. 자, 근데 여기에서 XY평면 위에 있는 한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구하래요. 어차피 우리가 튕겨서 올라가는 거는 쌤 지금까지 언급했지만 튕겨서 올라가는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튕겨서 올라간다. 맞지?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맞죠? 맞나? 튕겨서 올라가는 경우는 항상 한 놈을 대칭하면 되죠. 맞지? 그 튕겨서 올라가는 기준에 대하여 대칭.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로 가겠다? A나 B 한 마리를 대칭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정도 지점. 맞나요? 내가 지금 실선을 할게요. 요 길이와 뭐가 대칭됐으니까 요 뒤에 거죠. 요거 밑에 통과했는 거 관통까지 했는 겁니다. 자, 요 지점. 그럼 요 지점은 내가 A'라고 하고 결론은 나는 뭘로 가겠다? 이 A'와 B에 대한 뭐를 구하겠다? 일직선을 구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관통지점.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이제 내용은 다 끝났네. 그러면 이 A의 좌표가 얼만데요? 2, 4, 마이너스 1인데 하필이면 이게 XY평면이라고. XY평면이라고. 그러면 XY평면에 대하여 대칭하면 XY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호가 바뀐다였으니까 뭔데요? 얘의 좌표는 2, 4,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지?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애초에 B의 좌표가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가? 그러면 요 지금 주황색으로 된 길이는 어차피 이 두 점에 대한 길이와 똑같죠? 그래서 A-B에 대한 길이는 2, 마이너스, 이어서 이거 뺄까?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4, 16입니까? 4에서 마이너스 3 빼면 7, 제곱하면 49, 마이너스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요렇게 나올 거고 얘를 정리하면 요거는 58에다가 더하면 74가 얼마 나오나? 74 맞나요? 루트 얼마 된다? 74가 된다는 거죠. 맞지? 어차피 일직선 상일 때 가장 짧을 거니까. 만약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는 거는 이렇게 갔다는 거는 여 뒤에 이렇게 이 공간하고 비슷하게 요 점이 하나 있겠죠. A'가 맞죠?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 이렇게 지나갔다면 이 길이 구해야 되잖아. 맞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무조건 일직선상이죠. 원칙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니지, 대체 뭐 긁나? 쌤, P를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점이다. 미안. P를 이 지점으로 잡았다 하면 다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왔다 가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돌아간다 이 말이죠. 맞죠? 우리 최단 거리 구하는 거 기억나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똑같은 문제 아니니 이거? 이러시 똑같이 합시다. 이번에는 뭐 할 필요 있나? 그림 그릴 필요는 없다고 보자. 그러면 자, 일단 A하고 B는요 YZ평면이라고 돼 있어. 같은 공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같은 공간이 아니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두 놈의 길이가 최단거리예요. 맞나요? 이해돼요? 그냥 두 놈이 봐봐. 한 공간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맞죠?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가 여기 있으면 이게 최단거리야 이거? 맞죠? 같은 공간인지 아닌지를 봐줘야 되는데 지금 봅니다. YZ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YZ평면인데요. 얘죠? 맞나? 맞아요? 그러면 한 놈은 어디 있어? 다시 내가 지금 YZ평면을 다시 잠깐만 자 이게 YZ평면이라고 맞지? 그럼 이 YZ평면의 기준에서는 앞뒤가 바뀌잖아. 앞으로 가면은 X좌표가 양수고 뒤로 가면은 이걸 생각 안 하고 풀면 어떠한 상황이 생기냐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를 대칭하게 됩니다. 하나를 대칭하면 안 돼요. 봐봐. 얘는 YZ평면이 지금 이 평면이거든요. 지금 우리 칠판 평면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어디 있어요?
x가 마이너스 뒤쪽에 칠판 뒤에 있는 점이라고. 얘는 4니까 앞에 있겠죠. 그러면 칠판을 기준으로 하나는 뒤에 있고 하나는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직선으로 가면 끝나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는 튕겨서 갈 필요가 없다고. 결론적으로 얘들 둘이 뭘 구하자? 거리를 구하자죠. 지금 이해돼요? 자, 다시 옆 측면에서 볼게요. 요게 지금 뭐라고? YZ 평면이야. 됐나요? 측면에서 봐서 이 평면이 선으로 보인다 치자. 한 점은 어디 있고? 앞에 있고요. 한 점은 어디 있다? 뒤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 P, 임의의 점 P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거하고 건너서 가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 오래 걸리잖아. 이렇게 직선 꺼야죠 그냥. 이해되죠? 이 거리 구하자 이거죠. 거리 구합시다. 4에서 마이너스 2 빼면 얼마? 6, 10, 36 더하기 계산까지 한 거야. 1 빼기 3 마이너스이니까 얼마? 4, 5, 얘는 16.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뭐다? 문제에서 원하는 이놈의 거리가 된다는 거죠. 얘 거리 구하면 루트 56이고요.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뭐 내용도 별거 없네요. 됐어요?